여정연의 비행훈련, 자가용 제트기 유튜브가 추적한 카를로스 고대 일본 탈출 경로 분석.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제 채널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가용 제트기 유튜브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카를로스 고대 이동한 곳 대부분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고대의 탈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송파울로 인근 사진인데요. 카를로스 고는 브라지우에서 레바논계 아버지와 프랑스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브라지우는 미국과 같은 인종차별이 적은 편이며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우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했는데요. 당시 한국에서도 동유럽 관련 사업을 위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고니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그가 탈출을 쉽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카를로스 고는 미쉐린 북미 지점, 프랑스 흐노와 일본 닛산의 대표 미쓰비시 회장을 역임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고니 200억에 가까운 자금을 히우지 자네유, 베이루트, 파히, 암스테르담 등에서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금요일 10시 비행기로 하네다에 가는데요. 칸은 2018년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하다 수익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체포되고 다음 해 닛산 회장에서도 해임됩니다. 일본 법원은 카를로스 곤에게 약 160억의 보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하고 자택에 머무르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고는 탈출을 결심하고 10명에서 15명을 고용하여 수개월 동안 일본 내 공항 10곳을 모두 사전 답사하도록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두바이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고는 12월 기름값 포함 약 4억 원의 비용을 내고 두 대의 자가용 제트기를 빌립니다. 그리고 한 대는 터키를 경유하여 일본에 간 사이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대의 비행기는 터키에 대기시킵니다. 이 사진은 상하이 그랜 하얏트 호텔 사진인데요. 고는 지난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택시를 타고 롯봉기 힐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도착합니다. 고는 이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두 명의 미군과 함께 2km 정도 떨어진 시나가와역으로 향합니다. 이 사진은 시나가와역 사진인데요. 이 역은 하네다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영등포역처럼 도쿄역보다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0분 그들은 신간센을 타고 3시간 뒤 신오사카역에 도착합니다. 신오사카역에서 간사이 공항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들은 이 거리를 택시로 이동합니다. 간사이 공항에는 호텔 닌코 등의 4성급 호텔이 있는데요. 고는 이곳에서 미리 준비된 상자에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고는 자가용 제트기로 간사이 공항을 출발합니다. 일본 당국은 상자가 커서 엑스선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제 경험상 자가용 제트기의 경우 자기가 자기 비행기에 테러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짐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는 브라지우 여권과 프랑스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터키 또는 레바논의 입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도착한 고는 일본의 부당한 사법 시스템과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은 인터폴을 통하여 1월 2일 고에 대해서 적색 수배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일본과 레바논 사이에는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일본 사법당국은 일본에 남아있던 고네 아내 캐롤 고네에 대해 위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가용 제트기를 이용한 카를로스 고네의 탈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세계 입주나 비행 훈련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